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합니다. 한신기계, 남해화학,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마니커, 에코프로 현대차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두산중공업, 조비, 야스, NC소프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뉴, KG케미칼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NC소프트, 에코바이오, 우진,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두산중공업, 현대차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NC소프트, 카카오, 우진,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중공업 현대차까지 올렸습니다. 네, 오늘 각 경제 채널 겹치는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들 이슈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남해화학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부족 이슈로 갑자기 엮여서 오늘 이제 비료주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해화학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현재 5만 4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암모니아 탱크를 2만 5천 톤 정도 더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요소를 추출하는데 암모니아에서 대사도 이제 추출을 해서 중국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이런 암모니아 지금 생산 아니,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남해화학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증설을 하게 된다면 연간 최대 80만 톤까지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업용 요소를 이제 남해화 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일부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 섹터로 강력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가 또 이 수소 이동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수소 관련 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농협 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 업체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업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력이 좀 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적으로 균형 가격이 살아나는 그런 차트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내려왔을 때 1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재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 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3,500원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윗꼬린 달렸습니다. 한 18%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7%대 강세고요. 1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소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네. 비료랑 엮이는 쪽들이 오히려 또 오늘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비료에서 이제 요소가 들어간 비료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공업용 요소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차량용으로 돌리는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비료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군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은 거치겠지만 과연 이제 이것이 매출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단순히 이제 이슈력으로 급등력으로 끝날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러한 이슈로 효성 OMB 같은 경우도요. 지금 28%대까지도 급등력을 같이 또 보여주고 있네요. 남해화학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예. 제가 과거 한 6,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2020년 3월 하락장에는 거의 2,000원대까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서 한 대략 16,000원대까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는데 어느덧 가격이 3만원대를 찍고 지금 26,000원대에 육박해 있습니다. 현재 자산가치 대비 한 3배 이상 살짝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본연의 자산가치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이번에 두산건설 매각이 다시금 또 이루어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더욱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원전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어닥치고 있죠. 예. 이번에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한 대략 1230억 원 정도를 국내 투자사들과 같이 투자를 한
전력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아이다호 주에 이어서 루마니아에도 이번에 원전 건설을 하게 됨으로써 이 주기기 납품과 시공을 맡아서 동반 진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원전 관련으로 다시 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지금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바로 그동안 이제 개발을 했던 가스터빈 전부를 2027년까지 수소터빈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전면 수소터빈화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과 독일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보다 이 기업들보다 목표가 한 3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내비쳐지기 때문에 최근 순매수력, 지금 메이저들의 순매수력이 나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2만 3천 원대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8%대 강세네요. 26,700원이고 여러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 두산 그룹주들도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두산도 그렇고 두산 우선주도 그렇고요.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볼 때가 됐죠. 왜냐면 이번에 좀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월 좀 자동차 판매량이 다소 좀 줄 거라고 많이들 좀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10월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늘어난 6만 2,061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경우에는 10월 판매량이 23% 줄었고 또 이 스바루와 마즈다도 대략 40에서 14% 정도 감소를 했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좀 선빵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아이오닉이 최근에 좀 잘 팔리고 있죠. 그런데 아이오닉 대형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콘셉트카 7을 이번에 공개를 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내년 초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자동차죠. 이 전기자동차를 미국 엘레바마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져서 메이저의 수급력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력이 현대차에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한 20만 원대부터 외국인 수급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일정 부분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이제 횡보 국면에 갇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력도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좋은 판매량, 선전한 판매량을 나온 그런 기록을 보여주면서 현대차가 2%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1만 4천 원이고요. 지금부터 볼만하다. 이제는 자동차주 올라갈 때가 됐다. 네, 이제 자동차 완성차들보다 부품주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 또는 대형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올해 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근데 이 중소형 부품사들은 아직까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맞습니다.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고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있는데요.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괜찮게 보는 종목이 저는 일단 한 종목만 이야기하면 서현이화예요. 서현이화요. 네. 서현이화는 이제 모회사 서현으로 인해서 뭐 윤석열 관련 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차량용 차체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대략 한 50% 이상 지금 한 대략 8천 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7천 원이네요.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13,000 원, 12,000 원대까지 가야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한 2017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것보다 한참 아래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17년도 정도 수준의 주가 정도는 올라가줘야 시기적으로도 좀 적정 주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주가 때까지 가더라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를 봐야 되는 그중에서도 이제 부품주를 본다면 서현 2화까지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 의견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현 2화는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